하나님의 음성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교회에서 신앙을 성하는 예비자들에게 주례 사제의 훈시와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원인으로서 세례를 성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각오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신앙의 예비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함께 신앙을 청하도록 합시다. 이제 주례사제께서는 여기 있는 예비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비자들은 큰 목소리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리스도의 음성과 신앙을 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과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시고 이 세상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무용한 뜻을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창조주께 감사할 줄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여러분에게는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를 놓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속을 받으면서 그 지혜의 신뢰를 두게 되며 하루하루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며 이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마침내 여러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를 받아 이 길을 들어설 각오가 서 있습니까? 예, 각오가 서 있습니다. 여기 모인 형제 자매들은 이 후보자들을 도와주시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게 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예,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예비신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을 공경하고 순수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닌 모든 잡신과 하나님 아닌 것을 공경하는 모든 비신 행위를 끊어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이어서 주례사제께서는 예비자들을 위해 구마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기도의 끝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죄의 종사를 하는 인간에게 당신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 성자를 보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겸손히 간구하오니 세상의 유혹을 겪으며 마귀의 관계에 걸려들어 스스로 범죄하심을 당신 어전에 고백하는 이 형제 자매들, 당신 성자의 신앙과 구갈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의 인생길에 항상 보호해 주소서. 아멘. 이어서 주례사제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예비자들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다할 것인지를 물어보십니다.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제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 이 예비자들의 말을 들었으므로 이분들이 주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분만을 섬기기로 언약하였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도록 도와줄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주급히 인자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당신 종들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찾아주신 주님을 일찍부터 찾기를 갈망하였으며 오늘 교회 앞에서 당신 부르심에 응답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모두 당신을 기리며 찬미하나이다. 주님, 당신을 기리며 찬미하나이다. 이어서 십자표를 그어주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은 그분이 몸에 지신 십자가에서 비롯되었듯이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이들도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 교수님자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르침에 동의하고 미신에게를 떠나버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과 희망을 찬성하였으므로 여러분을 예비자로 받아들인 뜻으로 대구 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표를 그어줄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제 예비자들은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대구 대모님을 향하여 뒤로 돌아서십시오. 이제 예비자들의 대구 대모들은 주례 사슬의 기도가 끝나면 예비자들에게 이마에 십자 표지를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승리의 십자 표지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의 표지로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니 이제부터 그분을 알아따르기로 노력하십시오. 이제 대부 대모들은 주례 사슬의 기도가 끝난 다음 예비자들의 귀, 눈, 입, 가슴, 어깨에 살아있는 십자 표지를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에 십자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기 위하여 눈에 십자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기 위하여 입에 십자표를 가지십시오. 신앙을 통하여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도록 가슴에 십자표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편한 멍에를 메기 위하여 어깨에 십자표를 가지십시오. 예비자분들은 정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표를 그어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께 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표지로 난리를 받은 이 예비자들을 십자가의 힘으로 지켜주시어 이들이 당신 영광의 빛을 받으며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다가 마침내 새로 태어나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이로써 새 예비자들을 선발하는 예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편 주안기도부터 미사가 계속됩니다. 교회 여러분께서는 모